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아를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임시로 틀니를 장착을 하였는데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틀니를 장착하지 않았을 평소에는 매우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어색한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돼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에 있는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 안수식은 봄노회 또는 가을노회의 오후에 하게 됩니다. 사실은 목사 안수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후보생들, 즉 신대원생들, 그리고 앞으로 신대원에 와서 공부하게 될 많은 우리 학교의 재학생들이 꿈꾸는 그와 같은 예식일 겁니다. 사람이 결혼을 한 번 하는 것처럼 목사 안수 예식도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하할 만한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축하의 의미로 저에게 아주 이쁜 하늘색 와이셔츠를 선물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는 아닙니다만은 색깔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검습니다.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 검은 얼굴에 검기가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얼굴의 검은 모습을 감추려고 그래서 다른 채색 와이셔츠를 종종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선물한 아주 이쁜 색깔의 하늘색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그게 맞는 아주 좋은 넥타이를 장착하고 마치 결혼식에 나서는 신랑처럼 그렇게 노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노회가 끝나고 식사가 있고 오후 노회가 시작되기 전에 목사 안수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안수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노회 아주 오래된 나이 많은 장로님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다가 장로님으로부터 한 장로님이 저에게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이 약간 크게 말하면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장로님이 화를 내듯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와이셔츠 색깔이 그게 뭐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와이셔츠 색깔이 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목사 안수식 예식을 한다고 선물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제가 웅얼웅얼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 안수식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런데요. 저는 영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는지 일면식도 없는 분이 그냥 저에게 격정적으로 말을 부산 사람이 격정적으로 말을 하면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리는 그 상태로 저에게 계속 왜 옷 색깔이 와이셔츠 색깔이 그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와이셔츠 색깔이 이 파란색이면 안 되나요?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와이셔츠 색깔이 하얀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머리에 생각이 싹 다 휘발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으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선배 목사들 중에서 한 명도 나에게 목사가 입어야 될 와이스 색깔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괘씸하기 이루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떡하지? 와이셔츠 여벌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입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참석자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와이셔츠 색깔이 하얀색이었습니다. 저 혼자 하늘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람들의 와이셔츠 색깔에 눈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만 달랐습니다.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사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뭐 사가 온들 뭐 어떻게 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황에서 등에는 땀이 흐르고, 그때 봄노예였고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운이 이것처럼 가볍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두툼한 겨울 가운을 또 입었고, 그리고 그 겨울 가운은 마치 코트처럼, 따뜻한 날에 코트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더웠는데, 식은 땀까지 나니까 저는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아닌 목사 후보생 전도사님들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 안수식을 지냈는지 지금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기 저희 집사람하고 애가 막 손을 흔들면서 아빠 봐 아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전혀 반가운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저는 오로지 와이셔츠 색깔에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하얀색 와이셔츠였고, 저 혼자 하늘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떻게 목사 안수식을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결혼식 같이 안수식에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을 식사를 대접합니다. 저도 미리 부산에 제 아는 횟집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저희 손님들을 그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소속된 그 노회 선배님도 계시지만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마치고 먼저 그 식당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것까지 챙기고 뭐 가족들하고 같이 이동하느라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딱 그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저의 선배 목사들이 거기에 딱 앉아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형님, 왜 목사 와이셔츠가 하얀색인 걸 저한테 말을 안 해주세요? 너무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거가 뭐 그리 큰 어려운 거라고 그걸 내한테 말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식 받는 내내 땀을 흘리고 막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식 할 때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유독 저 주변에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저의 먹을 머리를 꽉 누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와이셔츠 색깔이 다르니까 이분들이 앙심을 품고 저에게 와서 머리를 그렇게 세게 누른 게 아닐까라고, 그 죄책감 그리고 그 불안감, 그 앞에서 뻘뻘 떨었던 그 기억이 그렇게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 제가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하고 친했던 저희 같은 노예 선배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으로 지내는 그 목사님
이렇게 그분도 부산 사람입니다. 격정적으로 말하면 화를 내는 것들이 들리는 사람. 그분이 격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대? 어떤 새끼가 목사 야! 우리 교단 결정사항 중에서 설교 시간에 이런 저속어를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시어 쌍기역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격정적으로 저에게 말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형님 말고도 다른 형님 그분은 아예 와이셔 색깔이 자주색이었어요. 어? 그럼 뭐지? 그 장로님이 왜 내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 생각과 한편으로 배꼽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분노, 목사 안수 받는 그날, 그거를 너무나 강하게 느꼈고, 그래서 그 비싸고 맛있는 생선회를 저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왜 목사는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그 장로님이 편견입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는 와이셔츠 색깔이 하얀색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가 익숙한 그 모습, 자기가 흔히 경험했던 그 상황, 그거를 절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란색 입은 목사 후보생에게 흰색 와이셔츠를 입으라고 고래고래 격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편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였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불치의 병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소문으로 금세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사역과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자기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자기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당시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누구를 말하며, 저 사람 아버지 누구잖아요? 아버지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시골 사람이고 우리랑 같이 못 배운 사람이고 우리랑 같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치려 들고 있냐는 반박이 거기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편견입니다. 편견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여류 작가 제인 오스틴의 그 유명한 소설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편견은 오만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오만과 편견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짓으로 꾸밉니다. 우리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우리는 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중에 음악은 사람이 느끼는 바 그대로를 선율과 소리로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문화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완성도는 무엇일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음악이 아름다움이 뭔지 미학적 완성도가 뭔지를 생각했냐면 오늘 제 설교가 교훈과 주간 예배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완성도를 가지려면 먼저 악보와 그리고 그 악기의 연주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악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악보로 그려졌던 것이죠. 그러면 연주자는 가능하면 그 악보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악보에 있는 선율을 자기가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기본은 악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의 경우 오늘도 우리가 콘서트 카이아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협주의 경우에는 악보와 악기 그리고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각각의 하나의 목적, 하나의 선율을 향하여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자기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의 소리가 없이 절대 연주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보에 그려진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보에 있는 것을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 독선에 빠져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게 바로 독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만에 빠지고 편견에 빠지고 그리하여 급기야 자기를 거짓으로 꾸미는 가식에 빠지는 이유는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라고 규정을 짓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지하게 심플한 사람이야. 나는 어렵지 않아. 나는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이건 업그레이드된 독선입니다.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중학생 시절의 그런 독선이 아닙니다. 자기의 독선을 정당화하고 명분화하는 업그레이드된 독선. 우리는 내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독주자는, 연주자는 자기의 목소리를 냄과 더불어서, 자기의 악기의 연주를 냄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지휘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형제간의 동거,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거, 협동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내용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의 음악을, 서로의 소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휘자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음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각각 다른 소리를, 각각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와 같은 소리를 우리는 음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소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아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의 존엄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합니다. 자기의 세상에, 자기의 경험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오만하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가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어떠한 가식도 없을 때 아름답게 들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함께 동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고향에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가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휘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우리를 존엄하게 하는 딱 한 분의 우리의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를 편견 없이, 가식 없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엄합니다. 그러나 나의 존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아름답게 동거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며 그는 우리의 유일한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편견과 오만과 가식에 가득한 눈으로 봤던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니 더 나아가서 나조차도 편견과 오만 그리고 가식에 쌓여서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지혜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